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며 시원한 냉수를 들이킨다. 오늘 점심은 소소하게 양컵라면으로 결정했다. 정확히 3분을 지켜야 하는데 상치 못한 장 트러블이 찾아와 7분을 훌쩍 남겼다. 김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많이 식은 것 같다. 아니었다. 괜한 걱정이었다. 뜨끈한 면발과 국물은 끼워진 속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점심시간 가볍게 산책을 나왔다. 방배동에서 내 방까지 하염없이 걸어본다. 맛집이 분명하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다. 너무 더워서 오랜만에 다찌를 좀 뿌린다. 항상 1,500원짜리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셨지만 오늘은 아아를 마신다. 뼛속까지 시원함을 경험해본다. 아, 너무너무 시원하다. 사무실로 돌아와 회사 챙겨온 간식을 꺼내본다. 아, 두개 정도 가지고 올걸 그랬다. 맛나다. 퇴근 시간이다. 해가 길어져서 그렇지. 분명 퇴근 시간이다. 집에 오니 아들이 남긴 소떡소떡이 에피타이저로 준비되어 있다. 아, 누가 만든 것인가? 정말 칭찬해줘야 한다. 저녁 식사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페이푸드 비빔밥이다. 맛있게 비벼서 입안 가득 넣으니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다. 아, 또 먹고 싶다. 이제는 디저트 시간. 난 이런 옛날 빵이나 과자들이 너무 맛있다. 나는 역시 추억을 먹고 사는 낭만 고양이. 아우. 아, 이 초코는 너무 맛있어서 꼭 소개하고 싶다. 태어나 지금껏 먹어본 초코 중 최고라 말하고 싶다.